LA 한인회는 흑인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흑인 사회 지도층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함께 평화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. 먼저 전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여 개 주요 한인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가열되는 흑인 항의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. 한인 단체들은 우선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흑인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.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. 소수민족들끼리 더 뭉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프로테스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나 우리가 아무 단체와 같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단체를 골라서 저희가 컨택을 해서 한흑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 항의 시위에도 동참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사우세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피스 프레이드를 하니까 같이 이 기회에 사우스 LA만 한 바퀴 돌자.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한인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인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교류를 통한 흑인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에 힘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비즈니스 믹서를 여러 커뮤니티와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흑인 커뮤니티와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. 올해에 두 번 정도를 저희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 믹서를 좀 잘 해보도록.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연락을 위한 한인단체 SNS 대화방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